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연일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 참사 여파에 대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자 아예 납작 엎드리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다 바꾸겠다고 애원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정작 세월호 국정조사는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지원자 소원을 찾은 서청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무성 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연도구에서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동원된 일종의 도와주십시오 유세는 지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의 실제 행동은 다 바꾸겠다는 호소와 전혀 달랐는데, 정작 다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를 빚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여야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죠. 여야는 오늘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접전 지역을 돌며 표밭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여야는 현재 8곳 광역단체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무당파와 부동층의 표심을 잡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충청, 경기를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북상 유세를 벌이며 표몰이에 나섭니다. 지도부는 하루 종일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샅샅이 훑으면서 국가 개조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사하며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영씨 민주연합 지도부는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접전지인 강원과 충청 등에서 지원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16분간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16명을 위해 식목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49일째인 오늘 비상 악화로 사고 해역의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사고 해역의 시속 14m의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은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합동구조팀은 목요일이 돼야 최종 수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 규명과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국정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이번 참사로 슬픔의 나락에 빠진 피해자 가족과 애통해하는 국민들 앞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 규명, 신상 조사를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국가정보원 프락지 A씨는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 RO의 조직원 여부 판단 관련 주요 근거가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5.12 서울 합정동 모임 이후 권역별로 이른바 내란 폭동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자신의 진술의 근거가 추측이라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오후 공판에서 다시 추궁을 하자 알 수는 없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침에 의해 부족한 부분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추측이라고 근거라고 답했습니다. 문인 754명은 어제 박근혜 정부의 방성 없는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겠다고 밝히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현기영, 시인 이시영 등 한국 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은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먼저 고려했고 안전보다 정권 유지에 연연했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분노를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 정치 권력과 관료 사회에 누적된 부정부패와 거짓의 단죄,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소중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